오늘 우리 증시는 어제 증시 강세에 따라서 약간의 숨 고르기 장세에 들어갔습니다. 양시장이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코스피에서는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2천억 원 넘게 담아가는 것은 시장의 아주 긍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면서 좀 축제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하락 전환한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또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반도체 업종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강세가 AI나 메타버스 쪽 그리고 의류, 금융, 엔터 업종까지 온기가 번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업종별로 어떤 이슈가 주목받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유은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강력한 상승 탄력을 받아가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화장품 강한데 그보다도 더 강한 업종 자체가 이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자이언트 스텝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맥스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팬데믹 당시에 뭐 2배, 3배, 4배, 5배 이상 뛰었던 기업들인데 정말 오랫동안 쉬어갔습니다. 거의 4년간 쉬어갔었죠. 상한가에 다시 한번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라운텍, 버넥트, 덱스터, NP까지 일제히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 흐름을 현재 구간에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메타 덕분이었습니다. M7 기업들이 최근 시장에서는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서도 메타는 간밤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사상 최고가였는데요. 현재 증권가에서는 대체적으로 목표 주가를 580달러 선에서 600달러 선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간밤에 거의 가깝게 현재 다가섰습니다. 물론 장 마감 때는 신고가를 터치했다가 약간 내려오면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만은 일단 시장을 뒤흔들었던 종목이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메타가 도대체 어떤 이슈를 내놓은 걸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메타가 커넥트 2024라는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퀘스트 3S를 공개를 했는데요. 메타버스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기기를 공개를 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위에 있는 사진은요. 제가 2년 전에 미국에 가서 직접 봤던 퀘스트 2 사진을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메타의 퀘스트 2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장에서 소외된 제품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꽤 큰 할인마트의 지하에 있는 한 코너에서 방치된 채 있었던 이 퀘스트 2를 제가 직접 사진을 찍은 건데요. 그때 이 사진을 보고 확실히 퀘스트 2가 시장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제품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퀘스트 3S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 왜 이렇게 환호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전에 퀘스트 3와는 거의 비슷합니다. MR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현실 세계와 동시에 가상 요소들과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퀘스트 3S 같은 경우에는 퀘스트 3의 보급형 모델입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보시다시피 299달러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환율로 계산을 하면은 약 35만 원에서 38만 원 정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전용 버튼을 통해서 쉽게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졌고요. 멀티태스킹 능력도 뿐만이 아니라 실행 능력도 이번에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메타 측에서는 이 퀘스트 3에 대해서 이전에 책정했던 가격 649달러보다 약 200달러 정도 인하를 해서 499달러로 재책정했습니다. 가격도 싸지고 기능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환호를 했는데요. 그리고 연이어서 또 다른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이뿐만이 아니라 오라이언을 공개를 했습니다. 앞서서 보셨던 퀘스트 3랑은 약간 좀 달라 보이죠? 보시다시피 그냥 안경처럼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앞서서 만나보셨던 퀘스트 3 같은 경우에는 퀘스트 3S 같은 경우에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메타버스를 확실히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이 AR기기인 오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현실 세계와 혼합이 가능한 그러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안경처럼 착용이 가능한 AR기기이고요.
여기에다가 3D 이미지를 투사해서 증강 현실을 구현하게 됩니다. 문자 메시지, 화상 통화, 유튜브 영상 시청 기능을 제공하게 되고 무엇보다 앞서서 보셨던 것과는 좀 다르게 손목 밴드도 있고 이뿐만이 아니라 또 본체를 함께 연결할 수 있는 리모컨 등도 함께 착장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 투자증권 측에서는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했던 제품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서 만나보셨던 퀘스트 3나 퀘스트 3S 같은 경우에는 실생활에서는 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실생활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오라이언이 어떤지에 따라서 결국에는 메타버스 시장이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완성도가 높은 제품을 빠르게 선보일 경우에는 이 메타가 XR 시장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에 대한 이 시사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타 커넥트 2024에서는 꽤 많은 것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물론 앞서서 만나보셨던 메타버스도 있지만은 결국의 해답은 AI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AI 같은 메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광고 사업자 가운데서 수익성이 가장 높은 사업자입니다. 영업 이익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메타의 경우는 50%, 그리고 아마존은 37%, 구글은 30%의 영업 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AI로 지금까지 좀 시장에서 가장 우려를 했던 부분이 과연 AI로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었는데 메타는 이러한 이 의문을 불식시키고 AI로 돈을 가장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전 세계 이 기업들 가운데 가장 돈을 잘 벌어들이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메타가 메타 AI를 통해서 실시간 통번역과 더빙을 가능하게 해서요. 손쉽게 글로벌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게끔 시사를 했습니다. 언어 장벽이 사라졌다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콘텐츠 유통 장벽이 사라지고 보급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메타가 현재 가지고 있는 SNS들이 더 확산할 수 있다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AR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디바이스의 미래 가능성을 확인했다라는 현재 평가 나오고 있고 상용화까지는 약간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결국에는 개발의 기준점이 되는 게 메타의 AI 그리고 메타의 퀘스트 3S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관련주들이 또 언제까지 상승 탄력을 가져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어서 두 번째 시그널로는 엔터 업종 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엔터 업종의 주요 종목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SM과 JYP 엔터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면서 관련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브를 비롯해서 종목별로도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에 탄력을 주고 있습니다. 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르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엔터주의 주가가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엔터 5사의 평균 YTD 수익률이 23%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23%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급락했을까요? 모두들 아시겠지만 아티스트들의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엔터주야 뭐 항상 아티스트들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큰 리스크는 아닐 텐데 그래도 사건 사고가 있었고 하이브와 어도어의 분쟁이 지속됐다라는 점도 또 불확실성 측면에서 안 좋은 리스크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 상반기도 실적이 부진했었습니다. 상반기에 본업이 그래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었는데 대체적으로 신사업 투자가 많았고 신인 IP 개발, 마케팅비가 증가하면서 연결 이익에 좀 타격을 많이 줬고요. 이에 따라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상반기 실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길고 길었던 불확실성이 해소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가 급락 배경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했는데요. 특히 하이브와 어도보의 분쟁이 아직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걸그룹 뉴진스의 이제 미니진 전 어도어 대표를 복귀시켜달라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가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양측이 아직 갈등이 봉합되지는 않으면서 뉴진스의 새 앨범 제작도 중단된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뉴진스의 행방보다는 이슈가 끝난다라는 것 자체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가 측면에선 더 그렇다라는 거고요. 전반적인 업황도 회복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상반기에 이제 엔터 쪽에서 신인 IP에 좀 많이 집중이 돼 있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연말부터는 온전한 본업의 실적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신인 IP의 국내외 성과와 활동이 확장되고 있는 데다가 2025년에는 BTS와 블랙핑크의 완전체 컴백이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업황 자체가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신한투자증권은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릴 때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고 있는 성장 업종 중에서 유일하게 오르지 못한 섹터인데다가 향후 엔화 상승과 중국 경기 부양책이 현실화될 때 수혜 업종이기도 하다라는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매력도가 올라가고 있고 줄여뒀던 미디어 엔터의 비중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대장주 하이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현재 하이브 뉴진스를 잃을 수도 있는 처지이기는 한데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오히려 좋다라는 의견이 들려오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하이브의 미래 실적에서 뉴진스를 제외한 리포트가 나오면서 그런 움직임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다음 장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이 오늘 아침에 내놓은 리포트에서 하이브에 대한 목표 주가를 27만 원으로 4% 하향 조정했는데요. 그렇게 한 데는 보수적인 접근을 위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뉴진스의 향후 활동 가정을 모두 제거해서 실적 수정치를 내려잡은 영향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난 4월에 이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갈등이 시작됐을 때부터 양측이 결국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게 된다면 뉴진스 없는 하이브, 그리고 하이브 없는 뉴진스는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관측들이 있었는데 이 리포트에서 드디어 증권가에서 처음으로 뉴진스 없는 하이브를 가정해서 산출했다라는 점이 의미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뉴진스 활동 중단이 하이브 실적에 중장기적으로 미칠 악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라는 것이 증권가의 주된 의견인데요. 전통적으로 걸그룹보다 뛰어난 보이그룹의 수익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촌 팬들보다는 이모 팬들이 더 돈을 잘 쓴다라는 이야기죠. BTS가 앞서 이야기해 드렸다시피 2025년에 컴백을 할 예정이고 또 세븐틴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같은 보이그룹들의 앨범 판매량이 견제하다라는 점, 그리고 엔하이픈과 보이 넥스트 스토어 등 앨범 판매량도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그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위버스의 유료화가 곧 시작된다라는 점 역시 하이브의 주가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입니다. 하이브가 다른 증권사 대비 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 다양한 레이블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BTS의 빅히트, 그리고 세븐틴의 플레디스, 그리고 소스뮤직은 걸그룹 르세라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레이블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뉴진스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물론 타격은 있겠지만 그 타격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감성을 배제하고 주가 측면, 기업 경영 측면으로 봤을 때 뉴진스 없는 하이브보다는 하이브 없는 뉴진스의 그러한 손해가 더 클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길고 짧은 건 돼봐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 이러한 전방과 분석이 나오면서 하이브의 주가도 다시금 반등세를 타고 있는데요. 이런 반등세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